유투값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색 몸으로 아키는 만드는 남자 투값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노래할 때 음을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요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제대로 숨을 쉬고 제대로 숨을 뱉으면서 시도를 한다는 가정하에 시청을 해주셔야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음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아아아아라는 만약에 스케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음을 하나하나 정확히 맞추려면 음을 하나하나 당연히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노래를 하시면서 음이 잘 안 맞는 문제에 직면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이라는 걸 찍는 거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도부터 파까지의 음역을 내가 지금 내야 된다면 도부터 파까지의 음역을 순조롭게 낼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뱉어야만 나오는 게 음이라는 건데 몸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음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에서 모자란 힘을 당연히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음이란 걸 찍을 때 한음 제대로 찍으려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순간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발성과는 멀어진, 굉장히 잘 마시고 뱉는 호흡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나는 음들인데 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음 하나하나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은 다른 힘을 끌어와서 그 음을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하되 음은 하나하나 찍기보다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끄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음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한음 제대로 내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상태인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이해를 해주시더라도 노래가 진짜 금방 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래 연습을 하실 때 올리려고는 해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면 뭐 아무리 피하려 해도 라는 노래가 있으면은 이 올리는 라인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두가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자빠질 때는 높은 소리도 내고 누가 때렸을 때 또 큰 소리도 내고 여러분들 음에 대한 감각은 생각보다 엄청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를 지금 당장 못 내시는 분들도 소리를 안 내고 상상해보면 어떻게 나는지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음을 맞추는 느낌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은 이게 아무리 피하려 해도 모자르게 나오더라도 어떤 힘을 더 줘가지고 맞추려는 움직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몸의 준비가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해주셔야겠죠. 여러 가지 연습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타링의 투값을 검색하세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목에 힘만 주고 노래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한 분 추첨해서 오프라인 레슨 해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신경 안 쓰는 버릇이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려 죽여도 안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걸 음을 하나하나 억지로 계속 찍으려고 해. 근데 안 올라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불렀을 때는 이게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하다가 뭔가 막혔을 때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음은 안 올라가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안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올리려고 하겠지.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몸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가 음을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힘을 끌어와서 사용하게 된다고. 그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안 되는 버릇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한음 제대로 찍어내는 그 안 좋은 버릇이. 그러니까 오히려 음을 막 올려보는데 안 되는 노래를 할 때 고음이 안 올라가. 그럼 그 음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끄는 버릇이 생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노래를 잘해지고 싶어서 배웁니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음이 올라가든 말든 그런 거에 신경을 쓸까요? 전혀 안 쓰거든요. 물론 연습할 때는 신경 쓸 수 있겠지만 실제 노래 부를 때는 그냥 그 가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뭔가 이렇게 노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그런 버릇을 들이려면 일찌감치 노래 연습을 할 때도 음이 올라갔던 말든 신경 안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노래할 때 어떠세요? 음 잘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거 맞추려고 엄청 신경 쓰죠? 그거부터가 이미 안 올라갈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일정 음역 이상부터는 외부군이 들어가면 안 올라가는 음이 많으니까 이해가 잘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실제로 레슨을 할 때 음정이 굉장히 안 맞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와가지고 부른 노래랑 10분에서 15분 정도 레슨 받고 다시 부른 노래를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람 어디로 부는가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저녁 맺은 그날 헤어져 오늘도 꿈을 꾼다. 바람 어디로 부는가,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언양 맺은 그날 헤어져 오늘도 꿈을 꾼다. 자, 어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친구한테 알려준 게 발음을 좀 좁히되 음이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레슨 한 15분 정도 받으니까 음정이 대충 맞죠. 다 맞지는 않더라도 이게 당일이기 때문에 제가 뭘 알려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좀 불편해요. 원래 안 하던 행동이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사람이 당연히 좀 긴장을 하겠죠. 긴장을 해서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처음 상태보다는 벌써 음정이 엄청 잘 맞죠. 근데 아마 처음 상태로 어디 가가지고 노래하면은 이 사람 음치라고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 자연스럽게 음이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몸의 움직임만 집중해주면은 맞아지는 게 음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은 또 아이씨 이건 저음이니까 되지 고음은 안 될걸? 근데 이거랑 고음이랑 내는 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쉬운 저음에서부터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게 쉽지. 지금 되지도 않는 고음에서 이 버릇을 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래 돌아서 멀리 있는 곳을 찾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음이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 음정이 맞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기, 대신 연습한 대로 몸으로 움직이는지만 확인하기, 예, 이런 버릇이 들으셔야 음정이 딱딱 잘 맞고 점점 이제 노래하는 게 편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연습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린 것을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면 어떤 그 노래의 한 프레이즈에서 제일 높은 음을 낼 때 그 위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라는 노래가 있으면 아 보다는 토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토를 낼 때 위치 있죠. 그 위치를 첫 음에서 아자에서 미리 찍어놓고 소리를 점점 작게 내면서 조절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음을 내더라도 아가 있고 아가 있고 어가 있고 뭔가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아를 찍어놓고 아 소리를 점점 줄이면서 아 불러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은 음을 조절하는 느낌이 뭘로 변하는 거죠? 소리를 작게 내는 느낌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음이 내가 직접 이렇게 찍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줄이면서 조절할 수 있는 뭔가 연습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감각들이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어요. 그 감각을 깨우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회 법칙이라고 있죠. 처음 낸 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일단 그걸 제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를 높게 냈으면 다시 숨 쉴 때까지는 아 하고 버텨주고 그 상태에서 음을 작게 내는 힘으로 음을 만드는 겁니다. 아 이때 음이 올라간 상황에서 뭔가 호흡을 더 밀어내거나 어떤 몸에 액팅이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소리를 작게 내는 걸로만 조절을 하는 거야. 높은 음으로 연습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일단 낮은 음으로 연습을 하세요. 아 이거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너로 설레고 이런 노래가 있으면 너로 설레고 레고 레고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너로 설레고 온통 흔들리던 그날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음을 내는 느낌과 호흡을 뱉는 느낌은 처음과 같은 상태 일정하게 계속 냅두고 소리를 작게 내는 힘으로만 음을 조절하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고음에서는 저 안 되던데요? 고음에서 못 하겠는데요 선생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처음 듣고 처음 해보는 연습인데 그냥 되면 여러분 바로 그냥 그만두고 노래하셔야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내 말을 꼭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프레이즈의 가장 높은 음을 낼 때 위치를 첫 음 낼 때 미리 잡아놓고 그 호흡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리를 점점 작게 내려고 하는 느낌으로 음을 조절하란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설명해드린 것에서 핵심은 음을 내가 직접 딱딱 찍으려고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음이 제대로 안 올라가더라도 뭔가 느낌이 애매하더라도 여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는 행동,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에 딱 박아주세요. 자, 오늘은 음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돌아올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